안녕하세요, 성민지입니다. 오늘은 Q&A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애용하는 쇼핑몰 및 브랜드가 궁금해요. 일단은 쇼핑몰은 렌느, 히프나틱, 스위트글램, 립팝 자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주, 산드로, 알렉산더 왕을 좋아합니다. 언니 키랑 몸무게가 궁금해요. 저는 정확하게 158.7에 몸무게는 44에서 4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MBTI가 뭐예요? 저는 ESTJ이고 엄격한 관리자입니다. 솔로지오 캐스팅이 궁금해요. 저는 캐스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넷플릭스 코리아 인스타그램에 모집 공고가 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제 이상형은 방송에서는 제가 코가 예쁘신 분들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적인 이상형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눈썹이 진하신 분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성격을 되게 많이 보는데 제가 막 활발한 편은 아니라서 되게 물처럼 잔잔하신 분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시지 않은 분들을 좋아하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막 되게 즐거워 보이고 그러면 되게 멋있고 섹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 이상형입니다. 촬영하면서 아쉬웠던 적 있나요? 제가 두 가지가 아쉬웠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때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막 진통제를 먹으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프니까 표정 관리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송 보면서 와, 나 진짜 표정 관리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프니까 엄청 붓게도 나와서 컨디션 관리를 조금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채은 오빠를 그 촬영 전에 알고 있었어요. 저만. 왜냐하면 제가 올리고에 갔었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오빠가 안경을 쓰고 와인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해주는데 되게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되게 괜찮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방송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는 몰랐어요, 오빠인지. 근데 나중에 돼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래도 촬영 중에 오빠를 안다라고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모델 입문설이 궁금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1살 때까지 연기를 했었는데 연기를 하면서 가끔 모델도 병행을 하면서 그렇게 촬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약간 연기도 재밌었지만 모델이 조금 더 적성에 맞는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모델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디 모델이에요? 저는 현재는 막 전속 모델로 해서 한 군데 브랜드에 계속 있는 모델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모델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는 스킨케어라서 스킨케어 쪽에서 저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헤라 립 모델로 자주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인스타 게시물 볼 때마다 피부 광채가 너무 예쁘셔서 그런데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뭐 쓰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파운데이션에 일단 이 나스 오슬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이 되게 매트한 제형이거든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촉촉한 걸 쓰진 않아요. 왜냐면
요새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피부에 묻어남이 많아서 저는 대신에 기초 케어를 엄청 탄탄하고 유분기 있게 해서 광을 조금 돌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베리어덤 시카 토너를 이용을 해요. 이 토너가 약간 물 토너가 아니라 크림 토너라서 저처럼 악건성이신 분들한테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너를 먼저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액티브 에센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건성이다 보니까 오일이 엄청 필수예요. 이 샴도리앙 아르간 오일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오일이 진짜 진짜 좋아요. 완전 촉촉하고 보통 오일은 약간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날아가는 오일이 많은데 이거는 되게 안 날아가서 좋더라고요. 이 샴도리앙 수분크림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약간 유분기가 있는 수분크림 제형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선크림을 바르고 그 엄청 기름 광을 약간 파운데이션으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저는 피부 화장을 합니다. 언니 화장품 뭐 써요? 너무 궁금해요. 화장품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에스티로더의 퓨어 컬러 앰비 아이섀도우 팔레트 누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아마 2020년도 제품일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찐인 게 저 이거 거의 다 썼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팔까요? 그래서 이거를 썼었고 그리고 립은 제가 제일 처음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맥의 트룰리 에브라스팅이라는 틴트를 사용을 합니다. 깻잎 논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밖에 안 떠올라요. 그리고 언니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근데 깻잎 논쟁이 뭐예요? 저 이런 거 진짜 몰라가지고 찾아봐야겠다. 친구, 나, 남친 이렇게 있을 때 남자친구가 내 친구 깻잎 떼주는 거 잡아주면 기분 나쁘다, 상관없다.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저도 깻잎 되게 못 대거든요. 그래서 이해해줄 것 같아요. 제 친구한테 해주는 배려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솔로 지역 사람들과 연락하고 지내나요? 연락하고 지내고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고 있어서 코로나가 조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다른 게임은 안 하세요? 저는 현재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을 친구들과 자주는 아니고 조금 가끔 하고요. 거의 오버워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오버워치에서 선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하필이면 시즌 때라서 제가 그 선물을 받고 나서 너무 바빠서 3주 동안 오버워치를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오버워치에 들어갔는데 받으려고 봤는데 시즌이 지나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거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로. 렌즈 정보 궁금해요. 제가 솔로 지역 촬영 때 하루 빼고는 다 투명 렌즈를 꼈어요. 콜터넥 블라우스를 입었었던 그날에 서클 렌즈를 꼈었는데 그 렌즈는 샤이닝 퓨어 초코 색상입니다. 저는 원래 데일리하게 낄 수 있는 렌즈를 되게 좋아하고 직경의 작은 렌즈를 선호를 해서 아마 그 렌즈도 투명 렌즈하고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낀 렌즈는 제가 여기 이렇게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컬러가 궁금해요. 저는 화장을 안 했을 때는 여쿨이고 화장을 했을 때는 겨쿨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쌩얼일 때 레드립 바르면 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퍼스널 컬러가 궁금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진단을 받으러 가려고요. 근데 확실하게 웜은 아니에요. 웜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쌍둥이라서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세요. 장점과 단점.
일단은 장점은 되게 가족인데 친구같이 편하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체형도 비슷해서 일단 옷도 서로 나눠서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둘 다 카페 가는 것도 좋아해서 그냥 심심하면 둘 다 약속이 없으면 그냥 나가자 해서 나갈 수 있는 점? 단점은 진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옥주름 관리하실 생각 없으실까요? 이게 시술도 있고 리프팅도 있다고 들었는데 되게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시간도 없고 남들 시선에 맞춰서 제 모습을 바꾸고 싶진 않기 때문에 저는 시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그땐 하겠죠? 이렇게 Q&A 영상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에게 질문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솔로 지역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 근황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